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PU, 즉 프로세스의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0주소 명령어부터 3주소 명령어가 있어요. 그 분류는 피연산자 개수에 따른 분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연산자 위치에 따라서 그 명령 형식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요건 잠시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연산자 개수에 따라서 명령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0주소 명령어부터 3주소 명령어까지 지금 구분할 수가 있고, 0주소 명령어라는 것은 주로 스택을 이용하는, 즉 OP코드, 명령어만 딸랑 있는 겁니다. OP코드만 있는 거고요.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0주소 명령어는 스택만 이용한다. 스택 활용으로 인스트럭션 수행 시간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고요. 기억 공간 이용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연산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음으로써 원래 자료가 소실되는 문제에 중요하죠.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1주소 명령어는 오퍼랜드가 한계가 있는 게 1주소 명령어입니다. 즉, 자료부가 한계 있는 거죠. 누산기를 이용합니다. 중요하고요. 누산기 이용합니다. 연산 결과를 누산기에 저장합니다. 명령어는 로드 A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퍼랜드가 한 개이므로 1주소 명령이죠. 2주소 명령어는 명령어에다가 오퍼랜드가 두개 붙는 겁니다. 범용 레지스트를 이용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고 실행 속도가 빠르고 기억 장소를 활용도도 높다. 연산 결과는 주로 오퍼랜드 1에 기록합니다. 중요합니다. 연산 결과는 주로 오퍼랜드 1에 기록한다. 계산 결과가 기억 장치 및 CPU에도 남기 때문에 CPU에서 계산 결과를 테스트할 경우에도 사용한다는 점. 그다음 3주소 명령어는 명령어에다가 오퍼랜드가 3개 붙는 게 3주소 명령어고, 2주소 명령어와 3주소 명령어는 둘다 범용 레지스트에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연산 결과는 주로 오퍼랜드 1로 기록됩니다. 똑같습니다. 연산 시 원래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원래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중요하죠. 프로그램 전체 길이를 짧게 구성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실행 시 명령어 인출을 위한 주격 장치 IO가 감소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명령어 한 개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수행 시간이 긴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격 장치 IO를 좀 줄이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연산자 위치에 따른 명령어 형식이 되겠습니다. 즉 명령어 형식에는 피연산자 개수에 따라서 명령어 형식을 구분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다. 두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 명령어 형식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위치 그 명령어가 어디에 있느냐, 스택에 있느냐, 누산기에 있느냐, 레지스터에 있느냐, 메모리 레지스터에 있느냐, 메모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령어 형식을 구분할 수가 있고, 앞서 그 명령어 개수에 따른 피연산자 개수에 따른 형식에서 보면 스택이 있고 누산기가 있고 범용 레지스터에서 이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그 위치와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스택 명령어는 0주소 명령어 형식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연산에 필요한 자료가 스택에 있으면 결과도 스택에 저장된다는 거고, 누산기 명령어는 1주소 명령어 형식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연산에 필요한 자료가 누산기에 있으면 결과도 누산기에 저장된다. 누산기 하나를 활용해서 1주소 명령어 형식을 구성한다는 거고, 레지스터 형식은 연산에 필요한 두 개의 자료가 모두 레지스터에 존재하고 수행 속도가 당연히 빠르죠. 메모리 레지스터는 연산에 필요한 두 개의 자료가 각각 메모리와 레지스터에 존재합니다. 메모리와 레지스터에 존재해서 상호 연결해 쓴다는 거고, 메모리 레지스터는 연산에 필요한 두 개의 자료가 모두 메모리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명령 형식이 틀리고, 다만 시험에는 이렇게 메모리 레지스트라고 한글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MRI라고도 표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네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메모리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MRI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좀 눈여겨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